이제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문화는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육 비용, 실내 건강 등의 이유로 부담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점에서 새로운 반려 문화인 애완곤충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문제, 비용적인 문제도 기존 반려동물과 비교해서 굉장히 적고, 곤충을 통하여 자연과 생명의 신비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식품, 농업, 심리 치료용으로도 곤충이 사용되면서 곤충 산업은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곤충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대한민국 애완곤충 경진대회가 세택에서 열립니다. 2017년에 시작하여 벌써 6번째를 맞는 이 행사는 국내 애완곤충 산업 활성화와 외연 확대를 위해 서울시와 농촌진흥청이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주요 행사로 먼저 분야별 최고의 곤충을 뽑는 경진대회가 펼쳐집니다. 경진 종목은 9분야 총 18종목으로 이루어지는데 곤충 몸무게가 더 나가는 쪽으로 순위를 정하는 우량곤충, 뿔을 포함하여 몸 전체 길이가 긴 쪽으로 순위를 정하는 멋쟁이 곤충, 반대로 뿔을 포함하여 몸 전체 길이가 짧은 쪽으로 순위를 정하는 귀요미 곤충, 출발점에서 가장 높이, 가장 빨리 오르는 순위를 정하는 타잔 곤충, 다양한 곤충 퀴즈를 맞추는 곤충 퀴즈 대회, 표본 제작 실기와 디오라마 제작 실기를 평가하는 곤충 표본왕 등이 주요 종목입니다. 이외에도 곤충 애호가, 곤충산업 종사자, 곤충산업기관들의 소통을 위해 마련한 정서곤충산업 활성화 포럼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곤충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전시 프로그램들, 곤충과의 직접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제6회 대한민국 애완곤충 경진대회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